최근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칼을 빼두었습니다.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얼마 전 중국이 먼저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 중국 해경선이 스카버러 암주 인근에서 필리핀 해경선 두 척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으며 이중한 척은 파손됐다고 합니다. 필리핀 해경선은 해당 해역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식량과 연료를 보급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열척에 중국 선박이 위협적인 기동을 펼치더니 물대포 공격까지 가했다는 것이 필리핀 측의 설명입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중국 해경선의 물대포는 집요하게 레이더를 노리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전투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상대방의 탐지 장치를 선제하게 하는 매우 공격적인 행위였습니다. 필리핀 측은 수적으로 열세이기도 했고, 당장 그 자리에서 전투를 벌일 수도 없으니 일단 자리를 피하고 나서 공식적인 성명을 내서 중국을 비난했는데요. 이에 더불어서 상당히 파격적인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현재 미 해군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래는 자국 퇴역 함정을 표적 삼화대함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산 유조선을 쏘는 것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입니다. 게다가 실사격하는 그 대함 미사일은 심지어 한국산 해적 미사일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물론 한국에까지 경고를 날리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실사격 훈련이라고 하면 표적으로는 부표나 더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도보다 파괴력에 중점을 맞춘 실험을 하려고 한다면 적당히 퇴역한 함정을 동원해서 쏘곤 하죠. 아무래도 표적함으로 잡는다고 하면 직접 얻어맞고 침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에 결코 명예로운 취급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물며 타국의 선박을 표적함으로 쓴다고 하면 그건 외교적인 결례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가끔 탄산업체 등이 자신들의 무기를 홍보할 경우에 예상되는 구매국의 적공 무기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참고 이미지 등을 만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정확하게 적국의 무기라고 표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유쾌한 이스터에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레이시온이 SN6의 함대함 기능을 홍보하면서 미 해군의 구매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이미지의 표적함으로 중국의 고모이디 구축함을 등장시켰던 것이 그런 예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홍보 이미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이지 체벌이 상대가 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필리핀이 중국산 유조선을 미국과의 합동훈련에서 한국 미사일로 격침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중국 해경의 괴롭힘에 분노한 나머지 최대한의 결례로 대답해준 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이럴 만도 한 것이 중국과 아역을 겪은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느 날 갑자기 남중국해에다가 구단선이라고 불리는 경계선을 긋더니 그 안에 영역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거도 명분도 없이 밑도 끝도 없는 딴따먹기를 하니 당하는 필리핀 입장에서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서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중국은 이를 가볍게 무시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남중국해 한가운데 암초에다가 자국 함선을 일부러 좌초시켜 육지를 만들고 그 땅을 필리핀 영토로 선포하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반응했습니다. 해당 함선에 대한 보급로를 끊으러 나서는 등 매우 언짢아하는 기색이었죠. 이때부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양국의 충돌은 일상이 됐습니다. 요전에는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총각 공격을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물대포 공격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안단이 부서질 정도의 수압으로 쏘는 것이다 보니 생각보다 위력도 강해 필리핀 측에서는 다치는 사람도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주변 해역에 380m 길이에 달하는 부유식 장벽을 설치해서 필리핀 어선들의 진입을 막는 등 창의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필리핀을 방해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전쟁이 아닌 충돌선에서 정리하기 위해 꿉꿉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계속 대비해왔죠. 필리핀은 최근 해상에서 중국과 싸우는 것만을 상정하고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사업 중엔 대한미사일 관련 계획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한미사일을 끌어모으고 있는 셈인데요. 한국이 만든 해성 대한미사일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은 과거 한국으로부터 인천급 호위함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수량은 두 척으로 적지만 퇴역함 공여가 아닌 신규 구매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었죠. 현재에서는 호세 리잘급 호위함으로 불리는데 필리핀은 탑재 무기 역시 한국으로부터 구매했습니다.
해성 미사일도 그 과정에서 품해한 것인데 공급에 미국 미사일인 하푼에 비해서 성능과 비용 모두 월등하다며 차관 필리핀 역시 흡족해했습니다. 필리핀은 그 외에도 불과 얼마 전에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대함 발사 체계인 뒷본을 배치하기도 했으며 인도에서도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브라모스를 들여왔습니다. 최소 3족에 대한 미사일 체계를 갖추면서 유사시엔 필리핀의 바다를 건너는 중국 선박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해성에 도입을 결정한 것이 2021년이므로 이들은 3년여 만에 실사격 실험을 진행하는 셈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미사일의 사격 실험은 해당 단가가 너무 높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작년에 콜롬비아가 해성에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것을 보고 용기를 얻은 듯합니다. 이들은 퇴역 초대함을 표적으로 3화 해성 미사일을 직접 쐈는데요. 시스티밍으로 날아가다가 타격 직전에 급상승해서 내리꽂는 팝업 기동까지 선보였고 맞은 표적함은 형체도 안 남고 폭발해버리면서 파괴력까지 증명됐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 해섬의 실사격 실험에서 한 차례 지자기 센서를 남반구 기준으로 바꾸지 않고 쏘는 바람에 불발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실험에서는 완벽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면서 오명을 씻었고 판매국인 한국의 체면도 세워줬죠. 이를 지켜본 필리핀도 자기들이 지자기 센서 실수 같은 일만 안 저지르면 한국 미사일이 매우 믿음직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다른 대한 미사일들을 놔두고 다름 아닌 한국 미사일을 꾸른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를 위해서 필리핀은 미국과의 훈련을 이례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중국은 꽤나 심기가 거슬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해군의 전투함들이 막을 대는 한가운데에 필리핀을 상대할 때처럼 물대포를 앞세워 쳐들어가는 멍청한 짓까지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투함 두 척을 훈련 장수 10km 거리까지 접근시켰다가 이내 내빼버렸죠. 대신에 해양조사선을 여러 척 보내 주변을 배회하며 훈련 상황을 음습하게 영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필리핀의 배타접경 제시역을 넘나든 것은 기본입니다. 필리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해양조사선은 최소 4척이 진입한 상태이며 3척은 영유권 분쟁 중인 암초 주변에서 한 척은 북부 루손섬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러는 한편으로 한국을 걸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해군과의 훈련 직전에 필리핀은 미국, 일본과 3국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이 정상회의의 목적이 대중국 해상 봉쇄라고 보고 비난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한국까지 콕 짚어서 협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왕원리는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 당사자가 아니다. 한국이 분위기에 휩쓸려 덩달아 떠들지 않기를 촉구한다라며 꽤나 무리한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비난을 한다고 해서 미국, 일본, 필리핀이 해상 봉쇄를 멈추지는 않을 것임을 중국도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과 필리핀은 회의 직후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국이 한국을 협박한 것은 한국이 그 해상 봉쇄에 참여하는 순간 중국은 정말로 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남해와 동해를 통해 북방으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목이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봉쇄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방법을 잘못 골랐습니다. 중국의 평소 행적을 생각하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한국인데 아직도 제자났다고 협박을 하다니요. 실은 이번에 필리핀이 한국의 해성 대함미사일을 훈련에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 중국의 협박에 대한 한국의 대답입니다.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수출국의 허가와 승인 절차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물며 표적함을 중국 선박으로 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필리핀이 대놓고 중국 배에다가 한국 미사일을 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 역시 중국 보락시고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은 결국 자기들이 분위기를 못 읽어서 해상 봉쇄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죠. 남의 나라 애먼 바다를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던가 잘해줘도 모자랄 상대에게 협박이나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은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평양 전략의 기본 골자는 A2AD 반접근 지역 거부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필리핀 앞바다를 죄다 뺏으려 든다던가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도련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다 위에 선을 그어 놓는다던가 했던 것이 전부 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위한 것이죠. 중국은 이 도련선을 기반으로 사정거리가 미치는 무기들을 단계적으로 배치해서 미국의 태평양 간섭을 거부하겠다는 생각인데요. 도련선 내부 국가들이 여기에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들이 봉쇄선을 긋고 중국을 상대로 역 A2AD를 걸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체 중국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하길래 이런 간단한 이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해상 봉쇄선이 훗날 더 나아가 군사적인 봉쇄뿐만이 아닌 경제, 사회적인 봉쇄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중국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착단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중국인이 그때까지 남아있다면 말이지만요. 최근 중국의 한 방송에서는 한국산 잔답차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CG까지 동원해서 정교하게 재현한 모습을 바탕으로 일부 내부 구조까지 뜯어보면서 철저하게 해부했는데요. 늘상 그랬듯이 이들이 한국산 무기를 헐뜯으려고 그랬나 싶지만 웬일로 이번에는 중국답지 않게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분석이 대상이 된 한국산 장갑차의 정체는 K-21 보병전투 차량, 레드백의 원형이 되는 기종이죠. 이들이 우리의 무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리고 무슨 꿈꾸미로 열심히 칭찬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天才的人真是个步兵战车，他看起来很复杂，是做一点也不简单，将装甲防护、火力打击和步兵运输融合在一起，是现代战争中不可或缺的装备。 这是一辆韩国克尔1步兵战车，车体覆盖先进的复合装甲，武器为40毫米机炮，可以与能7.62毫米机枪、后部步兵舱可容纳9名士兵。四群弹夹安装有充气漂浮装置，能进行两栖作战。这是它的主炮，采用了瑞典国布斯40毫米高炮设计，两脚可达45步，间距地面射击很低，空目标防御。这是主炮的内部结构，总重约700千克，最大射程3千米，采用侧面炮口设计。 这主要依靠中心的旋转炮管，炮弹由供弹装置填入，旋转炮管自贯各级两端后击发，接着填入新的炮弹，并将弹壳从另一边推出，再次进行击发，可发射多种类型弹药。步兵战车主要用于协同坦克作战，也可独立执行任务。在满布步兵输送的同时，还是一种骑行作战工具，比如在一些巷战中，它的作用马尔比坦克大。이처럼 중국은 K-21을 천재적 발명 품이나 현대전의 필수품으로 지켜세우며 탑재한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한국이 만든 무기는 자체적인 기술력 없이 해외 기술을 짜깁기한 급조품이며 해외에는 성능이 좋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쪽점이라고 근거도 없이 깎아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K-21을 주고는 차마 그러지 못했는데요. 이는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업적을 K-21이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생형인 레드백이 호주에서 그 독일을 꺾고 수주전을 따낸 것이죠. 기존 무기 시장에서 독일의 기갑 장비는 명품으로 통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능만큼은 흠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아마 중국도 무기를 살 수만 있었다면 갖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납기와 가성비들은 생각해볼 문제지만 이걸 감수할 수만 있다면 기갑무기 최고의 성능은 독일산이라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레드백의 수주전 승리는 그래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원래부터 한국의 단점이었던 납기와 가성비는 물론이고 이번에는 성능까지 완전히 한국이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입국이 호주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사단 나라다 호주뿐이라면야. 중국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수를 썼다던가 호주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던가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헐뜯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이후 폴란드, 인도, 루마니아가 연달아서 레드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의 경우 실제로 폴란드 개량형 레드백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미래형 보병전투 차량 사업 FICV의 레드백과 K-21의 경전차형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경우 최근 한국과의 K-9 거래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잔답차 사업에서도 레드백과 스웨덴의 CV-90을 경쟁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CV-90의 경우 레드백이 호주에서 한방 이겨본 잔대라서 루마니아에서도 레드백을 채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억지를 부리려 해도 이들 모두를 바보로 만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한국의 업적을 깎아내릴 수 없게 된 중국은 그래서 반대로 고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드백과 그 원형인 K-21의 성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그래서인데요. 사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역시 K-21을 원형으로 하는 보병 전투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한국 무기에서 파생된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때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21을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배에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발생했죠. 사우디에서 출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홍콩을 경유하던 시점에 K-21이 세관검사 중 일방적으로 압류를 당한 것입니다. 압류 기간은 무려 51일에 달했고, 이 정도 시간이면 장갑차 하나쯤 다 해체해서 도면을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중국은 전차 개발 기술 분야에서 독일과 협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의 지상전 무기체계가 미국의 그것 이상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었고, 독일과 협력할 수 있다면 전차를 시작으로 장갑차나 다른 무기 기술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전차 기술 수출 규정을 내세워 중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북의 기술을 한 줌이라도 받아 쓴 적이 있는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띈 것이 한국의 K-1 전차였죠. 당시 K-1에는 9개째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중국은 한국의 전차는 물론이고 장갑차 제조 기술에도 독일식 메커니즘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기갑 차량 개발을 눈여겨보던 중국은 홍콩 화이청 항구에 K-20의 완제품이 통째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바로 비겁한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K-21을 생산한 두산 DSG는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홍콩 해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추가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고도 출항 허가는 나오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의 확인에만 거의 2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었죠. 이때 압류되었던 K-21은 압류 기간 52일 동안 군에 재조립되며 내부의 기술을 유출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를 실은 선박이 홍콩을 경유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산 DST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은 매년 평균 4에서 5회 정도 해외 전시회에 참석을 위해 방산장비를 홍콩을 경유해 부산항으로 입출항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죠. 중국이 명백하게 K-21을 노리고 한국을 가로막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의 세계를 받는 17년이 지나 발생했습니다. 2017년 등장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 차량 VN-17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들은 VN-17을 내놓으며 자랑스럽게 미국, 유럽이나 러시아의 장갑차 디자인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선전을 해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들이 베낀 건 한국이었으니까요. K-21과 VN-17의 재원을 비교해보면 각각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엔진 마력과 함속거리와 같은 성능을 중국 운용 상황에 맞추어 개선했다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21 압류 사건 전까지 중국은 고작 군용 디젤 엔진을 개발하는 것마저도 엄청난 난항을 겪고 있었죠. 중국이 여기저기서 엔진 기술을 베낄 만큼 다 베끼고 나서도 다른 나라들이 만든 엔진과 비교할 만한 성능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원전 기술이랄 게 하나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중국이 개발 기간 7년, 기술 실증 기간은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에 불과했을 텐데 그 사이에 갑자기 K-21에 버금가는 성능의 엔진을 뚝딱 만들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VN-17에 탑재되었다는 001이 디젤 엔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K-21의 엔진을 역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중국은 이때 만든 VN-17이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보병 전투차 개발을 이어오면서 이 제식 번호를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VN-20이라는 번호를 받은 이 보병 전투차는 그 자리에 있던 해외 방문객들의 눈을 의심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VN-20은 레드백의 배달은 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레드백은 한국이 K-21을 개수한 것이고 VN-20은 중국이 K-21을 베낀 VN-17을 발전시킨 것이니 겉모습이 비슷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역시나 뭔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명색이 장갑차라면 기본적인 역할은 기계화 보병의 수송과 화력 지원입니다. 그런데 탱크 차대를 그대로 가져다가 박은 VN-20은 고작 6명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웰메이드 장갑차로 뽑히는 레드백과 닌스가 승무원 3명에 더해서 보병을 최소 8명, 구겨 넣으면 9명까지도 태울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VN-20의 개발 계획은 적어도 2019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때 중국이 밝힌 VN-20의 개발 계획은 수출과 내수를 모두 노린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중국이 K21의 DNA를 잘 살리고 타국의 명품 무기들에서 좋은 점을 잘 벤치마킹해왔더라면 레드백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무기를 제대로 베끼지도 못했죠. 실제로 중국산 디강 무기의 수출 실적은 절반절입니다. 전투기나 개인화기 같은 종류는 적다 공세로 제3세계에서는 그래도 조금씩은 팔리고 있지만 디강 무기 분야에서는 유난히도 인기가 없는데요. 일본처럼 평화성 더블 핑계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열악한 품질 때문에 망친 분야라서 중국은 한국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레드백의 제조사인 하나를 두고도 화웨이를 잘못 쓴 것이 아니냐고 비아냥대곤 했지만 정작 실상은 자기들이 카피캣이고 후발주자입니다. 과연 이들이 언제까지 남을 어설프게 베끼면서 방산불기를 자초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란이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뒤에서 지원하면서 대리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양국이 이라크 영공을 넘어 미사일과 드론 폭격을 주고받기 시작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2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요.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 20여 대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모든 미사일을 격추했다 반박하며 피해 보복을 천명한 상황입니다. 중동 정세가 더 이상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이란과 비밀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현지 시각으로 14일 비밀협상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강력한 군사력이 등장하며 이란의 뒤통수를 서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강의 육군 전력이라 평가받는 제7기 동군단의 기갑 부대가 중동 한복판에 상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란의 핵시설을 날려버리려던 이스라엘도 갑작스러운 상륙 소식에 작전을 중단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손으로 중동 전체를 억누르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카타르의 수도 도하 항구에 태극기를 단 한 척의 군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의 차세대 주력 상륙함 노적궁함이었는데요. 기존 고준공급 상륙함의 두 배에 이르는 수송 능력을 가지고 원양 항해까지 가능한 국산 상륙함이 지도 반대편 중동바다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항구의 정박한 노적궁함의 문이 열리고 궤도가 굴러가는 괴음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갑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내는 것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주포 K9이었죠. 카타르의 칼라일 훈련센터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도착한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이었는데요. 이번 훈련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는 제7기 동군단이 최초로 중동 땅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K2 전차 4대, K9 자주포 3문과 6대의 전투 지원 장비와 함께 지난 7개월간 철저한 준비 훈련을 거친 100여 명의 정예 장병이 카타르에 도착했는데요. 상륙한 병력은 앞으로 2주간 카타르 성악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넓고 개방된 사막지형에서의 훈련을 통해 사막지형에서의 작전 노하우를 쌓고 한국에선 어려운 최장거리 사격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죠. 병력을 싣고 온 노적봉함은 단순히 대기하는 것이 아닌 카타르군과의 첫 해상연합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북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기갑 병력이 해외훈련에 나서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까지 투사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크게 움찔한 나라가 있다고 하니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세계 5위 군사 강국이자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며 이스라엘과 군사 안보 협력까지 맺고 있는 한국에서 그냥 경력도 아니라 자국 최정예 기갑부대를 포함한 상륙부대를 엎어지면 코다을 바다 건너편에 배치했으니 이스라엘과 전면 충돌을 앞두고 있는 이란으로선 옆구리가 휘어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란도 한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긴장하지 않을 수도 없었는데요. 현재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 불리며 중동에도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팔고 있는 한국이 마음먹을 경우 중동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유럽의 군사강국들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이란이 중동에서는 군사강국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으나 한국과 비교하기에는 급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함수로만 따지면 세계 6위의 해군을 가지고 있는 이란이지만 대부분이 고속정화 같은 소형함으로 제대로 된 구축함은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소말리아 해역 호송 임무를 맡고 있는 청해부대의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 구축함을 상대할 수 있는 배가 이란 해군에는 한 척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미국에서도 조금은 위협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은 잠수함을 운용하고 상대하는데 이골이란 집단입니다. 현재 중동 바다에 배치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은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진정한 한국형 구축함이 된 군함인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투체계를 탑재해 전투지휘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 대국급 호위함에서 운용 중인 신형 견인식 소나를 탑재하여 수조 감지 및 추적 능력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탐지한 잠수함 정보를 나토의 군사전술자료 교환 네트워크인 데이터 링크 -16을 통해 공유하여 중동 바다에서 잠수함이 20곳은 없게 만들 수 있죠. 완벽한 잠수함 킬러로 건조된 정조대왕함도 그렇고 우리 바다에서 북한의 잠수함을 시말려버리겠다는 한국 해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믿을 건 잠수함뿐인 이란 해군으로선 한국 해군의 존재 자체가 거슬릴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기존 소말리아 해역만을 작전구역으로 두고 있던 청해부대는 작전구역을 이란 앞바다까지 확장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 루트인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가장 좁은 곳에 폭이 54km밖에 되지 않는 좁은 해협이지만 여러 산유국들의 유조선이 대양으로 향하는 유일한 해로이기에 엄청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이 해협을 통해 공급되고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아덴만 해역에서만 작전을 펼쳐왔던 청해부대가 늘어가는 해적들의 활동에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호르무즈 해역을 지나 아라비아만까지 작전구역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1130km 정도였던 작전구역이 2830km가 더 늘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는 단순히 한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늘어난 것을 넘어 이란의 잠수함 부대가 봉쇄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폭만 좁은 게 아니라 수심도 매우 얕은 바다입니다. 그렇기에 잠수함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수한 잠항 능력을 가진 청해부대가 순찰을 돌게 된다면 이란 잠수함이 뜸을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해부대의 임무는 이란이 아닌 해적을 상대하는 일이기에 잠수함을 일부러 추적하고 다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을 개시하고 청해부대가 협력하게 된다면 이란 해군의 유일한 전력인 잠수함 부대가 순식간에 무력화되어 버리겠죠. 이번 전지 훈련도 그렇고 중동에서 한국의 군사적 존재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행보에 발맞춰 중동 전쟁을 억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미국은 이스라엘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사드를 운용할 미군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 탄도미사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이스라엘 내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소식에 이란에서는 크게 분노하며 이란의 국민과 국익을 방어하는데 레드라인은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가 배치되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이스라엘이 더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중동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도 벅찬 일인데 이스라엘까지 지원하게 되며 미국의 방산물자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내 유대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사드를 배치하며 이스라엘을 확실히 지켜주겠다는 보장을 하는 대신 전쟁을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을 네타냐후 총리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워싱턴 포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이란에 대한 군사보복 수위를 낮추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복 공격 목표물을 이란의 군사시설로 한정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이나 석유시설을 목표로 보복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었다면 누가 중재하더라도 양국의 전면 충돌은 막을 수 없었겠죠. 관계자들은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며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드러낸 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의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카타르에 한국군이 파견된 것도 미국과 같은 이유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군의 이번 카타르 연합 훈련은 거의 1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훈련인 만큼 피해의식을 느끼는 중동 군사 전문가들의 억측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으론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서 한국군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기울일 만큼 우리 군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 실감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동전쟁과 별개로 이번 원정훈련이 한국방산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카타르의 위치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라크와 매우 인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국가 모두 최근에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던 우수 고객들인데요. 즉, 이번 훈련의 목표에 한국방산의 염원이었던 중동기관 수출을 위한 세일즈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병 장비 목록에 중동 수출이 기대되고 있는 K2와 K9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무기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동안 중동 수출의 발목을 잡았던 독일제 파워팩이 드디어 국산화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변속기 문제가 해결된 K2 전차는 물론이고 K9도 독일제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수출의 걸림돌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골에서도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방산. 중동의 오일머니를 모두 쓸어 담아버리길 기원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전투기 칸의 2차 비행까지 성공하며 자신감이 넘치게 된 튀르키예가 자국 전투기를 자랑하는 것을 넘어 거짓말까지 해가며 경쟁자인 한국의 KF-21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튀르키예를 비웃듯 최근 한국과 유럽 대표 방산업체가 맺은 피한 매움을 공개하며 튀르키예의 헛소리를 완전히 분쇄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KF-21이 수면 아래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의 대비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킨주 공군기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칸은 멋으로 보기엔 안정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지하하면서 칸 전투기가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2차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예상보다도 순조로운 개발 진척에 에르도안 대통령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에르도안 한국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며 KF-21보다 개발 속도가 늦다는 것에 열등감을 느껴왔었던 튀르키예입니다. 하지만 이번 비행으로 5세대 전투기부터 개발하고 있는 자신들이 아직 4.5세대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KF-21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의 CEO인 테멜 코틸은 튀르키예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요. 테멜 코틸은 칸이 F-35를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를 상대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놓고 미국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한 것은 물론 경쟁자로 분류되는 한국의 KF-21은 사실상 튀르키예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는 오만함을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KF-21을 개발한 한국의 기술자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정말로 한국이 KF-21 개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꺼냈는데요. 그가 걸고 넘어진 부분은 다름 아닌 한국에서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였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가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했다는 사실을 짚으며 사실상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한 것이고 한국은 숟가락만 얹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 것이죠. 이 밖에도 KF-21의 주요 기술이 자체 국산 기술이 아니라서 수출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한전 제품을 KF-21이 체험했다는 것을 들먹이며 수출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튀르키예제 부품은 바로 ETU용 데이터 링크 유닛인데요. 전투기를 다른 육해공 상해 탐지 자산과 연결, 실시간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현대전의 필수 장비로 실제로 튀르키예의 SD지사에서 납품받고 있다고 합니다. KF-21이 튀르키예 방산 기업에서 제작한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면 수출 시 튀르키예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산 기술을 많이 사용한 칸이 수출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주장을 찬찬히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국 기업인 SDT가 제공했다는 데이터 링크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가상 훈련 상황에서 시뮬레이션과 기체를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는 훈련 전용 장비라는 것이죠. 현재 KF-21 시제기에 내장된 ETU는 임무 컴퓨터와 분리된 별개의 모듈로 탑재되어 가상 표적과 센서, 무장 전자전 등을 시뮬레이션하며 실제 기동 훈련과 도전 훈련을 시뮬레이터에 통합시키는 AVC 훈련 체계와의 연동을 맡습니다. 게다가 KF-21 ETU용 데이터링크는 국산화가 완료되어 이미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DT의 협조를 구할 필요 없이 국산 장비로 교환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TUTA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허락이 있어야 KF-21을 수출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것입니다. A사 레이더를 이스라엘이 만들어줬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과 합작을 했다고 하지만 기술 개발에 있어 이스라엘이 지원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협조한 부분은 테스트를 위해 이스라엘 기지를 빌린 것뿐이었고 관련 기술은 전부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었습니다. TUTA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프랑스에서 발간한 잡지 때문입니다. 유럽과 직접적인 방산 경쟁국인 한국에게 이스라엘이 A사 기술을 전수해 유럽 방산 기업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루머가 기사에 실렸던 것이죠. 이를 일본 언론에서 전파하기 시작했고 일본 매체의 보도를 다시 서방 언론에서 그대로 재보도하며 어처구니 없는 루머가 사실처럼 전파된 것입니다. 헛소문이 사실처럼 퍼져나가자 강은호 방위사업 장관이 직접 이 루머를 해소했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 개발 성공은 온전히 한국 개발진들의 간절한 노력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기적이라고 말하며 A사 레이더 기술은 100% 한국이 개발한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A사 레이더는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로 개발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었기에 처음에 한국은 미국의 기술 공유를 요청했었으나 거절당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은 맨땅에 헤딩하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거듭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레이더의 두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개발하며 조금씩 진전해 보이던 A사 기술은 마침내 지난해에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6년 개발 첫 삽을 든 이후로 딱 7년 만에 개발을 완료한 것이죠. KF-21에 탑재한 A사 레이더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스라엘 엘타사를 방문한 한국은 테스트 결과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기술자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체 개발을 해낼 수 있었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기술자들은 오히려 한국에 역지 않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할 테니 A사 레이더 기술을 이스라엘과 공유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향후 KF-21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듯 순수 국내 기술과 한국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개발되었기에 TUTA의 주장은 완전히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A사 레이더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F-21이 완성되기도 전에 국산 A사 레이더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지난 13일 하나시스템이 이탈리아와 유럽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방산 기업 레오나르도의 경공격기 A사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레오나르도의 A사 레이더 안테나 개발 및 제조를 맡아 내년 9월부터 레오나르도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항공기용 A사 레이더 안테나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레오나르도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기업으로 FA-50의 경쟁자인 M346 구드웨어의 제조사이기도 한데요. 레오나르도의 한국이 개발한 A사 레이더가 수출된다면 향후 M346 기종에도 A사가 탑재된다는 것으로 유럽 경공격기 A사 레이더 시장을 한국이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M346은 1990년대 러시아 야코블레프에 의해 제작된 야크-130에 기반한 설계를 가지고 있기에 머지않아 중간 수명 연장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스템 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의미한 계약이죠. TUTA는 자체 기술력이 없다고 깎아내린 한국이 레오나르도의 A사 레이더 기술을 수출한 것도 모자라 M346 제품에도 한국 A사가 채택되었다는 소식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TUTA가 준비 중인 경전조디 휴르제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FA-50이 경공격기 시장에서 1인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막대한 수출 실적을 자랑하자 이를 부러워한 TUTA에서 자체적으로 훈련기 겸 경전조디 휴르젯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초도 비행에 성공하기도 했죠. FA-50과 거의 흡사한 형상을 가진 휴르젯은 엔진까지 FA-50과 동일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도 지나치게 FA-50을 의식의 디자인과 스펙을 베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닮은 전투기입니다. FA-50을 베낀 휴르젯을 성공시켜 준 놈은 물론 유럽 시장에 판매해 경공격기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을 빼앗아 오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레오나르도가 한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경공격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신규 주자인 휴르젯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FA-50과 비슷하다고 비난 여론이 들끓었는데 레오나르도가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굳이 TUTA의 전투기를 구매할 도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TUTA의 전투기의 위대함을 강조했던 TUTA는 한국 내려치기를 하다가 오히려 거짓말만 들통나면서 체면을 구비고 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가 주장하는 것만큼 칼의 성능이 뛰어나지 않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과 튀르키예 우주항공국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죠. 올해 튀르키예에서 대선이 있고 에르도안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분석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의 실망을 잃은 에르도안이 정치적 반등을 노리기 위해 칼의 성능을 과장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대포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5세대 전투기라는 겉모습에 매료되어 수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급한 상황이기에 에르도안의 기름칠에 속아 넘어갔다는 서방 전문가들도 있는 만큼 100% 보이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거짓으로 전칠되어 있는 칸과 달리 KF-21은 눈으로 보이는 성과를 이루어내며 순조로운 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A4 레이더와 연동의 공대공 미사일 2종을 실사격하는 테스트까지 성공하며 국산 A4 레이더의 성능까지 증명해냈습니다. 화려한 미사일으로 칸을 지장한 튀르키예와 달리 실제 행동으로 성능을 입증하면서 전 세계 방산 대국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KF-21의 성능에 박수를 보내며 안정적인 개발의 주춧돌 삼아 무사히 양산과 수출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